뭐라고 한마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멋진 제주 바다를 보고 있으면 가슴까지 확 트이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죠? 저 송동욱 예술적 감성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아 감성 넘치죠. 네, 눈만 즐거울 수 없죠. 입이 또 즐거워야 되잖아요. 제주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맛집이 있다는데 어떤 것이지 궁금하시죠? 피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도우인데요. 이 도우가 잘 숙성되고 반죽되어야 피자 본연의 맛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그야말로 손끝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피자 도우입니다. 도우가 완성이 되면은 도우 가득히 덮어주는 모짜렐라 치즈, 100% 자연산 치즈를 도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푸짐하게 덮어주세요. 제주도를 대표하는 맛있는 과일하면 뭘까요? 새콤달콤 한라봉 아닐까요? 새콤달콤한 한라봉과 진한 치즈의 풍미가 가득한 피자의 만남. 잘 상상되지 않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싱싱한 제주의 한라봉을 치즈 위에 얹어주시고요. 이곳 맛에 비법 담긴 한라봉 소스도 뿌려주세요. 그리고 오븐에 구워주면 끝! 무척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한라봉과 치즈의 균형적인 맛을 찾기 위해서 무려 8개월이나 연구를 거쳐서 지금 한라봉 피자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새콤달콤 거기에 고소한 치즈 맛까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피자랑은 또 다른 맛을 자랑하는데요.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한라봉 피자랍니다. 저희는 국내산 100% 자연 치즈를 듬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치즈의 그 향과 풍미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라봉에 생과육뿐만 아니라 한라봉을 졸여서 특제 소스를 사용해서 한라봉의 향과 풍미를 충분히 끌어내고 있고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 은혜로운 치즈의 향. 한 조각을 집어들었는데 끝도 없이 쭉쭉 늘어나더라고요. 와! 오! 은혜 안 받고 치즈 받고 왔구나. 과연 한라봉 피자의 맛은 어떨까요? 일거 양드. 헤이! 한 가지 일로서 두 가지 즐거움을 취하자. 이 한 가지 피자를 먹으면서요 치즈의 짭조름함과 한라봉의 달콤함, 이 두 가지 즐거움을 취할 수 있는 일거 양득 맛입니다. 헐 수아!